우와, 카플레이가 바로 연결됐어요. 바로. 신기하네. 현대차는 현재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및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에서 하려면은 이렇게 케이블을 써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로든 뭐 카플레이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결하려면 여기다가 USB 끼고 일단 시동 키고요. USB 핸드폰에다가 가끔 이거 케이블도 이거 라이트닝 케이블인지 인식도 잘안 돼요, 가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바꿔주니까 이제 카플레이가 뜨네요. 이제서 이제 카플레이가 이렇게 됩니다. 되게 불편하죠? 그리고 선이 너덜너덜거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사용하면 자, 바로 또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아, 카플레이가 연결이 돼요. 해서 보면은, 자, 예를 들어, 저 음악을 듣고 싶어요. 아,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나와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무선으로, 이렇게 이제 선이 없죠? 깔끔하고. 이렇게 티맵도 쓸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카플레이. 유선으로 똑같이 쓰듯이. 이렇게 무선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현대 순정 내비. 그것도 화면도 꽉 차게. 다음에, 이게 또 무선이 좋은 게 뭐냐면은 요즘에 카플레이래 카페이 많이 쓰죠? 카페이가 아 애플페이 애플페이든 삼성페이든 유선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이제 뭐 드라이브스루 갈때 이제 핸드폰 빼서 줘야 돼요. 그럼 뺏으면 이거 끊기고 뭐 음악 듣고 있었다면은 끊기겠죠? 끊겨서 그냥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못 주니까. 그에 반면 무선으로 쓰면은 결제, 바로,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선이 없으니까 깔끔해지고, 그리고, 티맵도, 화면 이렇게 넓게, 볼수 있고, 여러, 앱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치 하나로, 이렇게, 간편하게, 차량을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카플레이를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순정 내비 순정 인포테인먼트로 무선으로 카플레이를 한번 써봤습니다. 예, 시청 감사합니다.